김영택 도전자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. 바른말. 바른말 쓰기 문제입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소개팅했다며? 얼마나 허접스러운 사람이 나왔기에 그렇게 화가 났어? 뒷조사 좀 해봤더니 바람 펴서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잖아. 아, 열받아. 도무지 분이 다 사그라지질 않네. 문제 드립니다.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. 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김영민 도전자, 바른말 문제 어떻게 느껴지셨나요? 쉽게 생각하면 줄 것 같은데 네. 조금 더 깊이 오히려 더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공부를 더 너무 많이 하셔서일까요? 식자 우한인 것 같습니다. 식자 우한. 우선 네 분 답을 어떻게 쓰셨을지 답판부터 열어보겠습니다. 오, 답이 갈렸습니다. 김영민 도전자 3번 사그라지질이 아닐 것이다. 김영택 도전자, 김은경 도전자, 하영옥 도전자는 2번 바람펴서가 아닐 것이다. 답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. 김영민 도전자 3번 유일하게 적어주셨어요. 그냥 2번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. 1번이냐 3번이냐 해서 고민했는데 아. 사그라지질보다는 사그라들다 이게 왠지 2번은 후보군에도 없었다. 네,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세 분은 나란히 2번을 적으셨거든요. 김영택 도전자 2번 적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바람펴서는 보통 그 드라마 대사 이런 데서 엄청 틀리게 나옵니다. 그래서 아. 바람피다가 아니라 뭐 바람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서 바람피우다가 맞거든요. 바람피우다가 네, 맞을 담배를 것이다. 담배를 피우다가 맞고 담배를 피다를 못 줄이듯이 저 바람피우다도 바람피다를 줄이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아. 바람펴서는 틀린 겁니다. 오, 갑자기 김영민 도전자께서 엄지 쳐. 바람 피워서네요. 바람 피워서. 2번과 3번으로 갈렸는데 과연 정답자가 있을까요? 정답 확인합니다. 2번입니다. 김영민 도전자. 네. 우리말 겨루기 또 우승자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네. 선생님들 사이에서 신뢰가 대단하시겠어요? 예, 뭐 본의 아니게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죠? 예, 제가 수업 들어가지 않은 반 학생들도 오, 선생님 TV에서 봤어요 하면서 이렇게, 아, 정말요? 예, 예. 어떻게 오늘 도전도 좀 소문이 났나요? 제가 단위를 맡고 있는 반에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. 네, 아 그럼 다 퍼졌네. 다 네. 퍼졌어요, 다 퍼졌어요. 다녀와서 선생님이 갑자기 과묵해진다거나 네. 이렇다면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아, 올림픽 정신으로 잘 갔다 다녀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제가 도전의 의의를 두고 예, 예. 네,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